할머니, 응? 여기에 대만 사람들은 우리는 샴푸를 하러 미용실을 가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아니지. 미용실 가서 샴푸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집에 온대. 아. 돈 주고. 아.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 좀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 뷰티 살롱 써있지? 소중하다. 오. 샴푸, 마사지 한 명, 두 명, 두 명이요. 지금? 나오? 어. 오, 안다. 어머, 물 없이? 야, 머리, 머리에 힘 좀 줘라. 와. 머리 상관없는 좀 봐. 와. 와, 이거 할만하다. 저기 필요가 들리는 것 같아. 와. 정말 머리끝을 탈 것 같아. 시원한 것 같아. 응? 와, 할머니. 일찍 어떻게 해도 이런 건 못하는데. 언제 해보겠노? 나도 지금 처음 해보는데. 맞아, 맞아. 할머니. 어? 원래 한국에도 미용실 가면은 누워가지고. 잠깐만, 언니. 아, 이 언니 내 안티네. 할머니, 이 언니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할머니 만들어 머리에 화가 단단히 나있네요, 지금. 깜이 나있네. 할머니를 만들어놔. 웃긴 거, 여기 미용실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웃는다. 아, 귀여워. 귀 만들었어. 뿔난 것 같아. 보자. 와, 이 언니들이 재미 붙이셨네. 자. 고개 좀 숙여봐, 할머니. 머리 나와야지. 대만식 샴푸 마사지는 이렇게 유쾌한 샴푸 후에는 멋지게 머리를 드라이 해주는데요. 과연 두 분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할머니, 응? 여기가 이제 대만의 야시장 유명한 거 라오허제 야시장. 아, 여기 유명하다. 어, 라오허 거리 야시장. 입구도 엄청 가보자. 화려하게 돼 있다. 할머니, 응? 일단 이거 한 개 먹자. 이건 고구마볼인데요. 야시장 간식 탑10에 들 정도로 대만 사람들에게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쓱다 조심하세요. 고구마 안고가 들어있다. 아, 이거 맛있다. 입에 맞지? 얘는 뭐 들었네. 고구마 안고. 너무 맛있어. 저것도 먹어보자. 저것도 맛있어 보이네. 저거 뭔데? 몰라? 아니, 몰라. 몰라도 보기 맛있잖아. 머시룸 버섯. 이거는? 아. 버섯 좋잖아. 치킨. 치킨이랑 버섯이네. 아. 버섯 먹을래? 그래. 그게 뭔데? 고수. 어, 버섯. 버섯. 니도 버섯이다. 나도 버섯이다. 야, 이게 이렇게 맛있나? 집에 가서 이거 해 먹어야 되겠다, 그죠? 난 버섯이 제일 맛있네. 응. 몸에도 좋다. 맛있어. 이제 잘하는 집에. 사장님 잘해놨다. 응. 가자, 가자. 또 가면서 먹자, 할머니. 이게 만무시장, 만무시장이야. 그러니까 만무시장. 다 있다는 거지, 뭐든. 죽어봐라. 아, 저 뭐하노? 이게 뭐냐면 바로 실면도랍니다. 너무 웃기다 시장에. 옛날에 우리네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실로 이렇게 실면도. 어, 그래. 가자 할머니 인중 지금 거뭇거뭇하다 전현무처럼. 가자고? 어, 여기 오후가 되니까 많이 자랐다 지금. 두 명 하려고요. 지바라고 잠깐. 예뻐진 김에 확 예뻐지자. 머리도 했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 마음이 급하네.
뭔가 왜 하나도 안 아픈데, 야. 안 아파?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여자다. 천상 여자다, 지금. 뭐, 치지 마라, 야. 그럼 남자가. 이제 이렇게 좀 꾸며도 될 것 같다. 머리도 하고, 피부도 관리하고 있잖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나 지금. 시골에서 그래도 그냥 반일만 하고 이러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머리 하재, 실면도 하재 이렇게 자, 다른 할매다 다른 할매 자 연구 꾸이다 일단 처음에는 그 실면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고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계속 봤죠 그 막 주름도 되게 잘 보이더라고 되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고 있는 할머니 얼굴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 막 안 보이던 기미도 보이고 좀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때는. 어이 온다. 괜찮다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 처음 해봐요 선생님 왔다 그라 아이고 아!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내 눈물 날라 그래요 지금 왔다 갔다니까네 이쁘지면 고만 좀 참아야지 응 참나 왔다 가라 아 속으로 그랬지. 에이, 네 아플 거다. 내가 아픈데 네가 안 아프겠나? 그러면서 내가 참았지. 안 아프다고. 어! 야, 아, 선생님. 시끄러. 시끄러. 대박. 말고. 아. 대박. 어우. 선생님, 다 떨어졌어. 그래, 한 순간적으로 참으면 백날이 변하는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아주. 하트 해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하니까 약간 중독되겠다. 그렇다니까. 검은 털이 덮여 있었다가. 지금 뭐고? 전 보는 건가 보다, 할머니. 저 봐라, 손금이랑. 관상이라 보고 갈래? 점 볼까? 재밌잖아 재미로 앉아대요? 재미로 다 한다 어떻게 하는데?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데? 시집 언제 가냐고 그거 받으세요 시집 나 일 보고 싶은데 왜? 아, 이것도 보고 시집도 가는 거지. 그러면 시집은 다음 생에 가야 된다. 아, 그럼 니는 시를 봐라. 나는 너 시집 가는 거 봐줄게. 시집. 뭔지? 사랑. 러브. 아. 러브, 러브. 오케이. 러브? 또 한 번 여기 줘. 나온다, 야. 봐라. 잘 부탁해. 뭐요? 会 생활을 很 辛苦. 응. 말이 좀 심각하다. 아니,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원래는 못 간다. 왜? 또. 이혼의 진상. 그래서 결혼을 하면 마지막에 잘못하다가는 이혼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원래?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평생으로. 말 안 돼. 말 안 돼. 할머니 기분이 안 좋아지시니 영희 씨도 어쩔 줄 몰랐는데요. 새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많은 손님들을 받아서 많이 지쳐서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있어 할머니가 많이 노하셨어요. 예, 네, 일단 잘 놀다가 실면도 잘하고 깨끗하게 잘했는데 뭔가 순서라도 뒤집든가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튼 너무 좋다가 중간에 뚝 끊긴 느낌이었어요. 진짜 세정에서 약간 진짜 새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깍깍 그랬잖아요. 할머니 많이 노하더라고. 계속 그 아저씨를 노려보시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하시는데 저도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결혼은 하나요? 결혼 후지 마. 진양스
3년 이내도 不要先结婚。3년 안에 결혼하지 말자. 아, 그래 그런 경우. 와, 없어요. 3년 안에 하지 말라 그럼 난 3년 후에는 30년 괜찮고요. 3년 후 거의 괜찮다. 3년 이후. 아, 괜찮다. 38에 누가 결혼해 주노? 찹찹하네. 닮은 게 더 찹찹하다.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괜히 이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안 들으면 약이고 들은 병이야. 그러면은 그 선생님 뭐야 연애는 해도 되나요? 연애 연애에서 하면 어때요? 옛날에 거의 아니 세계 가지고 3년 후에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아 그래 사귀어서 썸나고 그러면 아 역시 내일이라도 할머니. 가서 세계 가 내일이라도 아이고. 가서 못 사귀어요 응 세계 가서 3년 후에 결혼식을 3년 후에 그게 그렇게 되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선녀 사이가 좋으세요? 근데 같은 성격이면 출합을 일어나거든 서로가 몸 이렇게 막 확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조금 리드를 해주는 사람 영희를 저는 직업도 저래 가졌으니까 그렇게 많이 받쳐줘야지 영희를 그런 사람 그게 욕심이지 희망사 야시장 구경을 마치고는 원치 있는 찻집에 왔습니다 손목이 중요한다는 참. 와, 입안이 싹 가신다. 네, 네 많이 먹으라 목, 나, 어. 목 감기 때문에. 마을 가서 자랑 계속 하겠네, 한동안. 한동안 이제 입 아프게. 내 입이 정신 없지. 이제 또 고맙다, 영희야. 무슨 소리야. 아유, 나도 진짜 새로운. 이 늙은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 얼마나 좋아. 말할 수도 없이 좋고 우리 영희가 또 이렇게 그런데 영희야 시집을 가야 되는데 왜 갈게요 저 지금 집에 서울 서울 집 빨리 갈게요 그래 이제는 준비를 서서 해봐라 나도 가고 싶지 내가 지금 제일 해야 될 일이에요 할머니 준비를 할미가 왜 자꾸 그걸 애를 보냐 아이고 우리 영희 얼른 시집 가 저는 아가만 낳았지 뭐 내가 더 늙기 전에 봐야 되고 더 늙기 전에 서울로 와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좋네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할머니한테 좀 미안했었으니까 뭐가 미안하노? 그 할아버지 일도 그렇고 아, 됐어 그거는 나는 엄청 하지 마 엄청 미안했거든 아, 그게 아닌데 너 자꾸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 마을 사람이 얘기해 에이 참 그건 마을 사람이 그거는 말이지 그게 아니야 그건. 그게 할머니가 아니라 하니까 이제 나도 아니라니까네 반시름 이제 오해를 풀었지 난 네가 그 소리 가슴 쭉그 내려앉더 야 뭐 이런 소리 하는 싶더라 몰랐지 그거 몰랐지 몰랐지 나는 엄마도 몰랐대 몰랐지 근데 나는 그게 계속 남아있었거든 이제 떨어버려 떨어버려 그걸 머릿속에 넣지도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싹 비워 그거 네가 만약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할머니 진짜 마음 아파한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하고 그 너들하고 관련도 없는데 뭐 안 되겠니 너들 마음 써놔 그렇네 자 앞으로 그 말 안 해 안 하기 약속 한 번만 말하면 내가 진짜 혼내준다 알겠습니다 약속 오케이 정말이야 복사 복사 됐어 그렇게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처럼 영희 씨를 힘들게 하던 오해를 이번 여행을 통해 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마음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